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밭에서 물 주고 있어요. 근데 해는 아직까지 좀 뜨거워요. 오늘 날씨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얘 꽃도 시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 주려고. 다육이는 진짜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얘들은 겨울에 둬도 괜찮거든요. 저번에 파 심었는 게 파가 벌써 저만큼 자랐어요. 어머나, 접시꽃 당신. 접시꽃. 아, 이것도 피고 있어요. 보여드릴까? 오이, 저기, 물 주는데 저기, 오이 보이시나? 오호. 여기 보면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했나 하면, 이게 꽃 이름은 몰라요. 이거 외국에서 우리 언니가 가져온 꽃인데 이렇게 몽우리 맺었는데 진짜 이뻐요. 다른 집에는 벌써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 꽃 몽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여기저기 엄청 있어요. 한 그루에. 이게 피면 꽃 색깔이 장난이 아니래. 다른 집에 피었는 거 보여주는데 엄청 이뻐요. 짜잔! 와! 백합꽃.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와, 백합. 저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고 심었는데 백합꽃이 오늘 오니까 와, 완전히 예쁘게 피어 있어요. 향기들, 향기 한번 보자. 와, 벌이 날아들고 있어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상추도. 땅콩도 잘 자라고 있고요. 백합꽃이 제가 많이 심었는데, 세상에. 이것도 저 무슨 꽃인지 몰라요. 우리 언니가 엄청 이쁠 거라고 심으라 했는데 어머, 이거 꽃이 피었어요. 도대체 뭐 이름을 알아야 말이지. 쌤, 이거 호수 좀 줘봐. 호수 저기에 걸렸어. 참외가 어디 있던데? 냉장고야. 냉장고 있어. 응, 그렇게 놔두면 돼. 요거 꽃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예쁜 꽃이에요. 쌤, 이 꽃 한번 봐라. 쌤, 이 꽃 이름 아나? 어, 진짜 예쁘네요. 이쁘죠? 꽃 같기도 하고. 응. 조화같이 꽃. 응. 여기도 지금 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꽃 이름을 모르니까. 몰라요. 백합꽃이 너무 활짝. 우리가 이름 짓다. 우리가 이름 짓자. 어, 쌤, 그거 멋진 말. 소원꽃. 소원꽃. 아, 소원꽃. 이게 소원꽃이래, 우리 쌤이. 제가 아는 쌤이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짓자 이래가지고. 최서원 선생님 꽃이니까 소원꽃이래, 소원꽃. 아, 서연꽃? 서연. 서연꽃. 아하, 쌤 고마워요. 모르면 뭐 내 이름 지으면 되지, 그죠? 아, 이름은 모르면, 꽃 이름 모를 때는 내 이름 해서 꽃이라. 야,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 쌤. 이거 참외 아니에요? 쌤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이거 참외 아니에요? 참외 맞아. 참외 익나? 와. 참외 이제 달리겠지? 꽃이 피고 있네. 진짜 참외 접붙이게 했어요. 제가 하고. 그런 건 몰라. 참외는 내가 참외집 딸내미 아이가. 맨날 참외 농사 짓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참외 농사 참외 지었는데. 저거 호박하고 접붙이게 해야 돼. 결혼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열린다니까. 아, 결혼시켜야 돼? 결혼 안 시키고 하면 평생 안 열려요. 진짜? 결혼 한번 호박하고 시켜야 된다고? 처음에 시켜야 돼. 그렇게 있잖아. 면도칼로 이렇게 삐져갖고 싹 이렇게 같이 붙여야 돼. 진짜? 예. 그거 안 했구나. 그러면 야는 평생 이제 뭐 처녀총각으로. 처녀총각으로. 어디? 이 꽃밭에 물 주면 돼요. 아. 물 주는 아리따운 여인 장정자 쌤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찍는 거죠? 네. 아, 잘 보이지. 아, 백합꽃 진짜 이쁘다, 쌤. 백합꽃 너무 예쁘네.
피기 전에. 맞아. 피기 전에도 이쁘고, 활짝 피어도 이쁘고, 다 이쁘다. 꽃이랑 꽃은 다 이뻐요. 오이 하나하나이 열렸네. 오이 하나 달려가 있네. 오늘 저거 따먹을까? 아우, 아까워서 어떻게 따먹지? 뭐 아까워. 원래 달리면 따먹으려고 그 한 건데. 쌤, 오이 따. 오이 따라고? 응. 아우, 마음이 우울했는데. 응. 어, 기분이 좋으네요. 나도 마음이 우울하면 여기 밭에 와. 우울하면. 내가 오늘 6시쯤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쌤이 딱 전화가 왔어. 아, 오이 맛있겠다. 어, 그래, 오이 깎아 먹자요. 오이, 미안해. 오이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 아, 이건 뭔데, 이건. 와, 다육이. 오, 대박. 언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 우리 작년에. 파도 있고. 이 꽃들은 다 원래 심었어. 저 뭐고 있네. 호박도 있고 뭐고 맞죠? 응. 뭐고결이 사람 보면 좋다 하시대. 뭐고? 쌤 뜯어가라. 저기 뭐고 있네. 뭐고 있다. 뜯어가. 예? 상추도 뜯어가고 싶어요. 상추도 오늘 가져가요. 응, 잘 왔네. 뜯어가. 근데 이 꽃이 너무 신기해요. 어머, 세상에 이거 그것도 있네. 뭐? 깻잎도 있네. 어, 대박. 깻잎이 아직 이제 크는 중. 깻잎 물 많이 흘려. 이게 대나무가 참 대나무란다. 대추, 어떻게 하면 좋겠노. 대추나무가 원래 확 커버렸네. 쌤 더덕은 자동으로 씨앗이 뿌려져갖고 더덕 남는 거 봐. 그 옆에 있네. 어떻게 더덕인데? 줄기 있네 그 옆에. 저거? 저거? 응. 아, 이게 더덕인가? 더덕 온 천지가 더덕이라. 더덕. 네? 요 뭐 고기만 사면 뭐 요 먹는 건 뭐 끝내주겠다. 맞다. 고기만 사면. 요 고추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특히 저기 토마토 진짜 잘 자라네요. 토마토? 이건 지금 뭔데? 그거는 무. 무시? 응. 무시? 아니 여기 밭에만 꽃밭에만 물 줄 거예요. 응, 그거 다 못 줘요. 꽃밭에만. 와, 백합꽃이 활짝 피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이쁘다. 쌤, 여기 밭에다가 그냥 호수를 놔두고. 놔두라고요? 어, 지금 저, 쟁반국수 해 먹으려고요. 쟁반국수. 물 끓는지 모르겠다. 물 올려놨을 때? 응. 이 놔둘까? 줘봐, 내가 놔둘게. 쌤, 이 꽃이, 이것도 이름 몰라. 근데 이거 피면 색깔이, 와, 색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나중에 이 꽃이 피면 또 와서 제가 찍어서 우리 유치님들. 어, 자. 됐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백합꽃 안녕. 백합꽃 서연이 꽃도 안녕. 아, 서연이 꽃도 안녕. 상추도 안녕. 에이, 모두 안녕. 안녕. 우리 쌤도 안녕. 나는 안녕. 아니야. 나는 같이 놀 거야. 같이 놀 거야. 이제 물이 끓는가 한번 보자. 어, 물 끓는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자, 이제 쟁반국수를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요. 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응? 쌤, 뒷모습 보니까 좋다. 앉아봐라. 응, 앉아있는 게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 뒤로 손 흔들어도 괜찮은데? 응. 어. 쌤은 지금, 쌤은 지금 참외 먹는다고. 아, 뜨거. 고추 땄어, 쌤? 아, 먹으려고? 잘했어, 잘했어. 저요, 조카 집이 족발집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먹을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국수 삶을 거예요, 이제. 이게 쟁반국수죠.
여기에 야채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해서 이게 소스예요. 소스. 소스 넣어서 먹으면 버무려서 먹으면 돼요. 자 이제는 유치님들 건강한 저녁 식사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네.